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1월 15일 월요일 KBC 모닝 730입니다. 전남이 보유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보다 편리한 여객선 터미널일 텐데요. 낡고 비좁았던 여객선 터미널들이 속속 개선되면서 전남 섬 관광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.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난 1982년 만들어진 완도항 여객터미널이 확 바뀌었습니다. 선박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새 건물은 이용객 1,750명과 차량 200대를 동시에 수용합니다. 제주도와 청산도 등을 오가는 연 이용객 121만 명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예전에는 건물이 낡았고 주변 주차시설 같은 데 협소했고 지금은 보다시피 이렇게 넓은 주차 공간과 좋은 조망시설 해가지고 이보다 더 좋은 시설이 어디 있겠습니까? 그동안 매표소 하나만 덩그러니 놓인 낡은 여객선 터미널은 낙후의 상징이었습니다. 추운데 이게 비도 막을 수도 없고 하니까 일단 바로 가면 절로 가야 되잖아요. 배로에 막 어디가 쉴 공간도 없고.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0년 공 녹동항을 시작으로 여객선 터미널 네 곳이 신축됐고 해남 땅끄당과 진도항 두 곳도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. 특히 저서 지역의 관광을 희망하는 관광객들에게는 아주 이용하는데 아주 편리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섬 여행의 첫인상인 여객선 터미널이 하나둘씩 바뀌면서 전남 지역 섬 관광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. KBC 강동일입니다.